이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오늘 증시는 상승 출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는요? 예,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난주 대량 반대 매매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화요일까지 이어진 대량 반대 매매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레포트를 보면 2010년 이후에 전체 신용 물량 중 10%가량 반대 매매가 나오면 그 이후 20일 정도는 반등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화요일 기점으로 꾸준히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고 연쇄적인 신용 반대 매매 리스크 해소 이후에 저가 매수세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로는 글로벌 악재들이 하나둘씩 해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지난주까지 지수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미국 테이퍼링, 중국 헝다그룹 이슈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나온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점차 시장에 선보여지면서 환율이 118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큰 폭의 반등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또한 우리나라와 글로벌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소였는데 최근 고점 발언이 나오면서 이 또한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지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는 글로벌 시장 호조에도 전일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 마감하였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주 주말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기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부터 기관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이 쏟아졌고 결국 0.3%가량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적 상승 구간에 지난 3일간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반등으로 인해 잠시 쉬어가는 일시적 조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아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대 매매와 여러 글로벌 악재들의 해소로 인해 가벼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출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악재도 소화를 해내고 있고 일시적인 조정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추세를 생각해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보면 가장 좋을까요? 예, 오늘 투자 전략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원전, 콘텐츠 등의 섹터 지속 상승을 체크해야 됩니다. 최근 전력난으로 인해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설계업체인 한정기술,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 정비업체인 한정 KPS 등의 그런 종목인데요. 탈원전 정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이번 정부에서 아주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탄력을 받는다고 하면 생각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인해 컨텐츠 섹터의 종목들이 상승했었고 또 최근에는 마이네임이라는 넷플릭스의 컨텐츠가 흥행을 끌기 시작하면서 전일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을 하였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섹터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 줄어들진 않았지만 나라 안팎으로 위드 코로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오프닝 섹터가 조정을 조금 받고 있지만 독감처럼 여겨지는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 주가에도 많은 영향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의 개발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더욱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을 가져올 것이고요. 어제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보호 조치가 완화되었고 실제로 활동 인구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만큼 현재의 조정 시기에 잘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동차 섹터의 반등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주들을 대표하는 종목들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의 큰 폭의 하락과 대형주들이 부진에서도 자동차 섹터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는 해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슈가 생겨서입니다. 그랜저나 아반떼 등 생산 라인이 비교적 많은 국민차 같은 경우에도 6개월가량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공장의 봉쇄 조치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있고 밀린 주문을 차차에 소식해 나갈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섹터의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